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셀프 주유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뒷전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 군산시청 자리에 추진되어 온 시민광장 조성이 공사 시작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이 정부 평가를 통과해 조속히 분계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서해안 지역은 높은 물결과 침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셀프 주유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작도 편리해서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가 야간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어기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전주의 한 24시 셀프 주유소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오더니 기름을 넣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분명 늦은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는 상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실은 인기척 없이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돈이 그잖아요. 지금 된다고 24시간 근무시킬 수는 없고 인건비 때문에. 취재진이 다른 셀프 주유소들을 둘러보니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항상 상주해야 하지만 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연락처와 소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칫 화재라도 날 경우 대응이 서툴 수밖에 없는 운전자에게는 큰 위기가 됩니다. 당연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안전 매뉴얼을 익힌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유소 고객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안하기는 하죠. 근데 뭐 그냥 통상적으로 다 어디를 가나 뭐 셀프 주유소 가면은 사무실 봤을 때 보면은 사람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관련 단속으로 올해 적발된 전북 지역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관리 책임이 있는 소방 당국의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야간에 한 사람씩 안전관리자 근무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지금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특별조사 하느라고 전력을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 있는 주유소 178곳 중 셀프 주유소는 77곳.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셀프 주유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옛 군산시청 자리에 추진되어 온 시민광장 조성이 공사 시작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이 공사 중지를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행정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원도심에 위치한 옛 시청 부지. 군산시는 지난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민광장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블럭과 인조잔디로 꾸미고 작은 무대를 설치하기로 해서 기존 건물까지 철거했지만 지난달 갑자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강임준 신임 시장이 재검토 사업에 포함시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내부 시설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시설 보안 요구가 있어서 현재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수요층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9월 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철거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 국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국비 반납은 물론 불이익조차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 달 중순 군산 시간여행 축제 기간에 시민광장을 임시 개방하고 연내 완공하려던 계획은 모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에 건물 철거까지 마친 광장 조성이 연기되면서 예산과 인력 투입의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윤호중 국회 예결위 간사와 이춘석, 안호영 의원 등이 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와 전남지사, 광주시장과 함께 지역 수건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전북의 예산 확보가 주목됩니다.
가축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11억여 원을 긴급 편성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축산농가에게 선풍기와 안개 분무기, 지붕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합니다. 한편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닭 118만 마리, 오리 12만 마리, 돼지 3천여 마리 등이 폐사해 누적 가축 피해는 131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의 4차 산업을 견인할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사업이 정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은 분명하지만 부처마다 평가가 까다로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산업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우선순위에 선정된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고용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뭐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과기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험난한 경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된 사업에 한해 6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합니다. 첫 관문인 기술성 평가는 국고지원의 적합성, 사업기획의 구체성 등을 따지는데 문제는 기술성 평가의 통과율이 통상 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드는 돈과 시간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도와 정치권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표 대체 사업으로 이 부분이 추진이 됐다는 점, 상용차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는 다음 달 중에 결정되는데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건설기계와 농기계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흉한 특구와 1대1로 사업 등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도내 건설기계 업계의 전년 대비 수출 성장률이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농기계 수요도 확대되면서 올 들어 40%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도내 주력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기능의 군산 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시작한 가맹점 모집에 지금까지 3천여 개 업소가 등록해 전체 대상 업소의 40%에 불과한 가운데 이달 들어서는 거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5천 원권과 1만 원권 등 두 종류의 지역 화폐를 200억 원 정도 발행할 계획인데 읍면 지역의 가맹점 확보가 관건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색깔 있는 별을 활용해 논에 그림을 그리는 일명 논아트, 이 괴산군이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전수받은 지역 농민들이 해마다 전국에 논 그림을 그려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북 MBC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그려진 거대한 입체 그림. 유기농 괴산이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4분의 3인 5,400여 제곱미터에 색깔별을 활용해 그린 일명 논 아트입니다. 애군을 쫓는 의미로 개를 표현했는데 그 개는 이제 진돗개 저희 보호 수종을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 군화인 미선나무꽃 그리고 산마귀의 길의 다섯 봉오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림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건 다름 아닌 지역 농민들. 논의 형태를 800분의 1로 축소해 밑그림을 그린 뒤 좌표로 옮겨 수작업으로 별을 심는 방식입니다. 벼의 색깔과 품종 특성을 이용해 입체감을 표현하는 괴산군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 벼 농사만으로는 그 농가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걸 좀 보급해서 새로운 농가 소득으로 이렇게 창출해 내도록 하는데. 색깔벼 모종 재배부터 측량, 심는 것까지 모두 농민들 작품. 특허 기술인 만큼 지난 3년 동안 경기, 전라, 강원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0여 개의 논 그림을 그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달을 투자해 연 매출 3억 원, 순이익 1억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익 창출도 크고 또 이 논 그림을 해놓으면은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해놓고 나면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벼농사를 많이 졌었는데 주수입원이 논그림이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농민들과 괴산군은 대기업과의 홍보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논그림을 활용한 지역 축제와 관광지 조성, 색깔 쌀 상품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파업을 이어온 제1여객이 어제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제1여객 노사는 그동안 갈등을 겪어온 체불임금 14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10월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24일간 이어온 제1여객의 부분 파업이 종료되면서 이용객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소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플라스틱 컵을 다량 사용하는 카페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홍보와 함께 위반사항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는데 최소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14호 태풍 야기가 부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중국으로 향하면서 한반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태풍이 밀어올린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낮 최고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도내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이 교통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학택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듭니다. 자세한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이 통학이 불편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내일부터 통학택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통학택시는 등교 시간에만 단돈 1,000원의 이용이 가능한데 대상자는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 거리가 2km를 넘고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중고교생 120명입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택시 사업자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원시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해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 농장을 주색면에 조성합니다. 이번 달 공사가 시작되는 이 농장에는 주택 10개 동과 게스트하우스, 체험농장 등이 들어서며 내년 3월 입주자 모집이 이뤄집니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공간 해결과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진안구원 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되는 청년몰엔 야외 정원과 세계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또한 배송 서비스,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청년몰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청년들이 지난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로니아 농가를 위해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양재동의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열리며 아로니아 생과를 비롯해 오디와 블루베리 등이 시중에서보다 싸게 판매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조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 22억 원, 교육감 29억 원, 시장군수 30억 원, 도시군의원 97억 원 등 지방선거 비용 보조액이 180억 원에 달해 4년 전 선거보다 2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 또는 전액을 주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데뷔 콘서트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4인 4색의 전주 여행기를 들려주는 연극 비행 모드가 내일부터 19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쌀 수탈의 역사를 감동적인 서사로 풀어낸 창작 소리극이 오는 17일 완주 문예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동양화가 이미경 개인전이 내일부터 전주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소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초대전 산광수색전이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유치 1년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가 모레부터 19일까지 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캠핑형 축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4일간 새만금 오토 캠핑장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아이와 즐거운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광복 제73주년 기념으로 올해 전주천 일대에서 전국민 걷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자랑스런 전북인 대상 수상자 후보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35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름 많고 낮 기온이 최고 36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오늘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36도, 임실 35도, 동북권은 무주 35도, 진안 33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고창 34도 등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일겠고 해안가는 높은 물결과 침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